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만남은 언제나 설레죠? 잊지 못할 순간의 설렘. 오늘 다시 마주해 볼까요? 어떤 날씨는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죠.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때로는 전혀 새로운 길로 이끌기도 하는데요. 바로 오늘처럼 말이죠. 첫눈 내리는 날이면 그 설렘을 고이 간직한 채 꼭 찾게 되는 추억의 맛이 있답니다. 오늘 첫눈이 와서 떡볶이가 생각나는데 뜨끈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 떡볶이라서 왔어요. 첫사랑 얘기처럼 떡볶이 먹으러 많이 찾으러 온 것 같아요. 시장 오면 꼭 이 집에 와서 밥을 먹어요.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고. 여기 모른다 그러면 원주 사람 아니냐 소리죠. 아, 그 정도예요? 동네 사람들에겐 이미 유명 인사. 6층도 있어요. 이 작은 냄비 안에 그 비결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의 인생 분식은 34년의 이야기가 보글보글 피어나는 추억의 즉석 떡볶이입니다. 세월의 흔적은 가게 곳곳에 묻어나는데요. 소박한 공간이 주는 친근함은 이곳의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다락방 같아요. 호호 불어먹는 한 입 한 입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엔 따스함이 번지는데요. 얼굴 이렇게 하면은 안색이 너무 어둡게 나올 텐데. 모자 좀 좀. 머리를 안 감았는데. 좀 써야죠. 머리 안 감고 먹는 떡볶이 봤으면 더 꿀맛일 것 같은데. 꿀맛이 안 됐어요. 어제 친구랑 싸워가지고 기분이 원래 안 좋았는데 이거 먹으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대중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달큰하고 반짝반짝?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양이 많은데 떡볶이 가격이 4,500원밖에 안 해요. 한마디로 갓성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국속인데 냄비 가득 푸짐한 양은 물론 후한 인심까지 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1인분. 와, 진짜 싸다. 이게 1인분이라고요? 와. 배부르게 채워진 한 끼와 착한 가격으로 단골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았는데요. 떡이 또 길어요. 이곳에 오면 마음의 허기마저도 눈 녹듯 사라진답니다. 아늑할 것 같아요. 늘 같은 자리에서 따뜻한 햇살이 되어준 한 사람. 34년 정도 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잠깐 지나갔어요. 긴 세월이. 잠깐. 손살같이. 자주 찾아와주고 항상 맛있다 그러면서 오시는데 너무 고마워서 비싸게 못 받겠더라고요. 손님들이 마치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주인장. 그 진심이 떡볶이를 통해 전해졌나 봅니다. 손님들 역시 이곳을 오래된 친구처럼 여긴다는데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냥 항상 늘 들렀던 곳이라서. 익숙한 곳? 예, 익숙한 곳이에요. 그냥 저한테는. 와서 결혼하고 애들 낳고 애들 커가면서 항상 같이 왔던 곳이니까 저한테는 추억이죠. 먹고 싶어서 와요. 그러니까 좀 설렌다 그래야 되나? 친구들이랑은 자주 왔는데 할머니랑 엄마 모시고 오는 건 사실 적은 기회니까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딸, 손녀 딸 이렇게 갖다 놓고 같이 먹으니까 좋아요. 다시 찾아와도 언제나 처음 같은 설렘을 주는 이곳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도 새하얀 설렘으로 물들어 갑니다. 이 맛을 사랑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다른 재료가 빚어내는 조화로움인데요. 와. 하지만 이곳엔 조금 더 특별한 조화로움도 있답니다. 볶았을까요? 눈치채셨나요? 옆에는 볶음밥. 네. 김치볶음밥인가요? 세트는 없지만 친구들이 추천해준 무조건 오면은 둘이 와도 세 개는 먹어야 된다 하는 이 세트가 다 시켜요. 대부분 이렇게 와서 다 드시고 가세요. 세 개 16,000원입니다. 비싸죠. 김치, 가스, 떡볶이. 맛있어요. 떡볶이의 단짝 친구를 소개합니다. 잘 익은 김치와 보슬보슬한 밥. 심지어 치즈. 여기에 한 움큼의 정성을 담아낸 김치볶음밥. 친구 한 명 더. 오, 양도 많아요. 달콤하면서도 감칠맛 넘치는 소스가 매력인 돈가스까지. 세 가지 메뉴를 동시에 즐기는 건 어느새 이곳만의 법칙이 되었답니다. 손님들이 만든 거네요. 함께라서 좋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걸까요? 행복한 미소들 사이로 흩날리는 눈발이 세상을 조용히 감쌀 무렵. 주인장의 손끝에는 한결같은 따스함만이 머무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겠다는 마음이 조금 더 나은 맛을 만들었답니다. 처음과 같은 맛을 내기보다 어려운 건 처음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들어가는 거 보시다시피 뭐 특별한 노하우도 없고 그냥 기본 재료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남들도 정성을 다하는데 난 두 배로 그게 노하우에 정성을 남들은 살짝 넣으면 우리는 왕창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왕창 넣어요? 보이잖아요. 가슴이 넓은 거. 와. 이게 비법이었군요. 이 양념장을 만들 때만큼은 늘 초심으로 돌아간답니다. 이 특별한 맛은 내게도 위로와 감동이 되는데요. 그래도 음식해서 손님들 기분 좋게 먹고 가는 모습 보면은 되게 저도 즐거워요. 그리고 어쩌다 오신 분들 아, 진짜 맛있네 이런 말들을 찌게 부끄럽지만은 가끔 감동도 해요. 감동도. 그게 보람이죠.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설렘. 그것은 마치 첫눈을 기다리는 것과 같죠. 이곳이 당신 마음에도 첫눈처럼 아름다운 곳이기에. 아,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마음속 녹지 않을 추억이 되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인장의 진심이 닿아 손님들의 마음엔 추억이라는 작은 눈꽃이 피어나는데요. 패딩을 사러 원주에 와가지고 패딩을 산 적이 있었는데 그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패딩이 있었거든요. 그 부모님이 선물을 사주시고 이렇게 딱 왔을 때 그만큼 좋았던 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추억도 불러일으키고
그런 기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오면은 그때 느꼈던 감정도 느끼고요. 또 아이들과 그때 뭘 했었지 이런 이야기도 여기 와서 같이 또 얘기하면 상상도 되고 그 시간을 공유하는 느낌이어서 좀 들뜨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따뜻한 배려와 정이 스며들어 있었는데요. 다 모아주세요. 오, 이게 문화인가요? 바쁘시니까 여기 늘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빨리 치우고 또 해드려야 금방 들어와서 앉으시거든요. 와. 깨끗하게. 손님들도 따뜻하지. 34년이라는 긴 이야기는 함께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고맙고 손님들한테 되게 고마워요. 진짜로. 고마운 건 뭐 표현이 그것뿐이 없죠. 뭐 예술가는 뭐 붓으로 해주지만 음식 장사는 뭐 음식으로 해주는 수밖에 없죠. 양도 더 많이 그리고 맛나게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넓은 가슴. 네. 하얀 눈처럼 쌓여만 가는 이 고마움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특별한 공간. 진심이 모두에게 닿을 때까지 이곳을 지켜나가겠다는데요. 힘 닿는 데까지요. 손님이 안 오실 때까지.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런 기분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문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당신의 인생 분식은 무엇일까요? 빈 하늘